안녕하세요. 사냥터 나라입니다. 오늘 소개할 이 나물은 여름 나물을 대표하는 바로 비름나물입니다. 이 비름나물은 시금치보다도 칼슘이 4배가 더 많습니다. 잎끝이 약간 패인 참비름도 있고, 이것처럼 잎끝이 이렇게 뾰족한 게비름도 있고, 또 청비름도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. 줄기대 모습입니다. 이 비름나물은 부드러운 수는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이렇게 부드러운 꺾어진 부분까지만 꺾어도 참 부드럽습니다. 이 부드러운 수를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생으로는 먹지 않습니다. 약간의 수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치면 수은 성분이 완화가 됩니다. 해서 나물로 먹습니다. 이 부드러운 순몇개 채취했습니다. 또한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꽃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말린 것 1회 4 내지 10g씩 달여서 복용하고, 이 비름나물은 맛은 달고 성질은 서늘하고 독성은 없습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아미노산, 또 오메가3, 칼슘 등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고, 특히 오메가3는 혈액순환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. 뿐만 아니라 간 기능, 치아, 뼈 건강, 청열, 해열, 해독, 소종, 감기, 이질, 또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, 안질, 치질, 배임 물렸을 때 종기 치료, 면역력, 노화 방지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여름 나물을 대표하는 비름 나물이었습니다. 그럼 사냥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